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벌써 20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어요.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이제 또 금방 개학, 개강 시즌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개강을 기다리고 있을 새내기분들 얼마나 설렐까 진짜. 저도 이맘때만 되면 새내기 준비하던 제 모습이 가끔 떠올라요. 그 당시에 저를 좀 돌아보면 피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되게 트러블성 민감 피부였거든요. 새 학교에 새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좀 깔끔한 인상 심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내기분들을 위해 꿀피부 추천템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학기 준비하면서 피부도 같이 케어해주면 개강 기간에 맞춰서 샤랑 요런 느낌. 새학기 꿀피부 추천템 뭐가 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추천템 요거 두 개를 같이 소개할게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그리고 레티놀 시카 흔적 장벽 크림 요렇게인데요. 일단 새내기 분들이면 이제 막 성인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아직까진 트러블 고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울긋불긋 예민해지고 붉어지거나 각질 모공 등으로 피부감이 많으실 텐데요. 요 제품들 만나보시면 그런 트러블 고민들을 좀 완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니스프리 제품인데요. 사실 뭐 이니스프리야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줄곧 믿고 써온 브랜드였는데 특히나 요 레티놀 시카 라인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먼저 이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깔끔 심플한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제형은 묽고 산뜻하게 발리는 워터리한 제형입니다. 그리고 무향이라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밤에 트러블 케어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편입니다. 레티놀과 시카 성분이 함유된 저자극 고효능 앰플이라서 갓생긴 트러블부터 각질, 모공, 잡티, 흔적까지 올인원 케어해주니까 진짜 작지만 강하다. 트러블 끝장 케어해준다니까 트러블 고민 있으신 분들이 꼭 쓰셔야 하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밤낮 상관없이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는 저자극 레티놀 제품이라서 이거 바르고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확실히 각질 케어가 돼서 피부결이 부들부들 매끈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저자극 제품이라 데일리로 발라주기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레티놀 시카 흔적 장벽 크림.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주고 피부 방어력을 강화해준다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트러블 고민도 케어해주면서 과다피지, 유분, 각질까지 올인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사용할 때 너무 꾸덕하거나 무거우면 저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수분감 가득한 제형이라 뻑뻑함 없이 부드럽게 발려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점,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 밀림 없는 텍스처라 밤낮 가릴 거 없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향. 그래서 앰플로 각질, 붉은기 트러블, 잡티 흔적 케어하고 그 다음 크림으로 한 번 더 과다피지, 각질 관리해주면서 피부 방어력 케어해주면 끝! 그래서 제가 한참 피부 컨디션이 난리 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제품들 사용해주면서 트러블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여기 단순하게 이미 생긴 트러블, 잡티 흔적 케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울긋불긋 예민해지는 초기 트러블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트러블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시는 분들 진짜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 트러블 고민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소개한 이 제품들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 영상 올라가는 1월 1일 오늘 럭키박스가 출시되었다고요. 이게 운이 좋으면 레티놀 시카 앰플 30ml 본품 1+1 혜택이고 그렇게 못 뽑아도 아쉽지 않게 알찬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럭키박스 구매 고객 중에 추첨해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럭키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어요. 또 모르잖아요? 내가 당첨될지? 하여튼 럭키박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건 1월 1일 오늘부터 7일까지는 월초 특가로 구매 가능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니스프리 공식몰에 참조해주세요. 참, 럭키박스는 한정 수량이에요. 품절되기 전에 놓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추가 할인 쿠폰도 준비해주셨다고요.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자, 두 번째 제품 넘버즈의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제가 패드를 테스트용으로도 그렇고 광고 때문에도 되게 많이 여러가지 종류로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두께가 얇은데 또 되게 도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닥터해줄 때 너무 흐느적거리지는 않으면서 딱 한 장만으로 충분한 느낌이고요. 이게 또 진정이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울긋불긋 피부에 뭐 올라올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 너무 건드려놔서 진정이 필요하다 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또 이게 초록색이랑 흰색 이렇게 반반 가르기 되게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해주고서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얼굴에 잠깐 올려서 진정.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데일리 닥터용으로 많이 사용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패드 하나 더. 이거는 이츠스킨 감초줄렌 젤리 패드. 이거 광고 때문에 써보게 된 제품인데요. 테스트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잉? 이런 게 있었다고? 했던 제품입니다. 이것도 진정용으로 강추인 제품인데 특히 이거는 질감이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붙일 때 되게 투명하게 달라붙는 편이고 진짜 젤리라는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질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굴 열감 시켜주고 싶을 때 착 붙여놓으면 엄청 시원해지는. 근데 이건 약간 이렇게 흐물통 재질이라 닥터보다는 팩용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자, 세 번째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에센스. 이거 되게 오랫동안 쓰던 제품인데요. 제 예전 메이크업 영상 찾아보시면 거기에도 기초로 막 쓰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에센스인데 약간 이렇게 수분감 있으면서 묽은 로션 제형이에요.
그래서 요건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 집 앞 나갈 때, 귀찮아서 오늘은 대충 뭐 하나만 바르고 끝내고 싶을 때, 요럴 때 쓰기 너무 좋아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세안하고 토너 로션 잘 안 발랐었어요. 귀찮아가지고 미친 거죠 정말.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어릴 땐 젊어가지고 건조하지도 않으니까 로션의 중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거의 저를 만난다면 제일 해주고 싶은 말, 제발 로션 발라라, 화장 지우고 꼭 세안하고 자라. 그것만 지켜도 훨씬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과거의 저한테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이라도 꼭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이게 또 끈적임이 좋고 빠르게 수분감 채워줘서 덜 귀찮은 느낌이거든요. 휘뚜루마뚜루 수분 충전용으로 추천. 네 번째, 아벤느 이드랑스 에센스 인 로션. 이것도 좀 전에 소개한 에센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이것도 약간 이렇게 묽은 타입이고 제가 써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수분기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볍고 얇게 발리는 느낌이라 이건 메이크업 전 기초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좀 도톰하게 올라가면 파운데이션이 좀 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건 밀리지 않으면서 딱 가볍게 수분감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 소개했던 이 장비크림 있죠? 이거랑 같이 얇게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 진짜 쫀쫀하면서 화장 밀리지도 않고 예쁜 피부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제품, 요거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 미스트. 메이크업할 때 쿠션 바르는데 살짝 밀려서 결이 생겼을 때 이 미스트를 피부에 뿌려주던지 아니면 퍼프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두드려주면 그렇게 밀린 결을 좀 예쁘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이 미스트 추천하는 이유가 엄청 고운 안개 분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막 방울치지도 않고 딱 필요한 수분감만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기도 좋고 평소에 직장인분들 사무실 너무 건조하다 할 때 틈틈이 사용해주기도 괜찮은 미스트입니다. 괜찮은 미스트 찾고 있으셨다면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마스크팩 추천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요새 워낙 마스크팩 종류가 너무 많고 어느 정도는 마스크팩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느낌이라 저 역시도 마스크팩은 뭘 써도 크게 상관없다 주의긴 한데요, 요거 더렘 마스크팩.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기 그림이 파란색인데 하필 그거를 딱 다 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까보면 그냥 평범한 시트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요거 밤에 붙이고서 다음날 보면 엄청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분 급속 충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정가 3,000원인데 온라인몰에서 1,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온라인몰에서 이렇게 10개들이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그림이 파란색에다가 여기 깊은 수분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꼭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아예 새내기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새학기 전에 꿀피부 만들 수 있는 추천템 한번 소개해봤고요. 참,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